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에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권금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도 모르고 갑자기 불편해서 지금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광주 안디옥교회를 알게 된 것은 작년 8월 달부터 목사님 말씀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주일과 계속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한 세 번 정도를 이렇게 다시 듣고 다시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1월 달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려 하는데 7천용사 탁 그 말씀에 강하게 제 귀에 지금 당장 안디옥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일부터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손자 손녀를 키우기 때문에 3대가 우리는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하루만 1박 2일 하고 올게 이래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아는 저기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1박을 주일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저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있어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3박 4일 하고 갈게 이래가지고 잘 앞에서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밤 새벽 3시까지 눈물을,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겠는 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고 또 여기 앉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3박 4일이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그 천국이 따로 없고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 달 계속 오면서 제가 사실은 잠을 안 자고 여기서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성전에 있는 이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거 뒤에서 촬영도 좀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러워서 우리 그냥 이사를 이쪽으로 다 올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 이제 내년쯤 되면 어떤 결정을 할 건데, 하여튼 그렇게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많은 분들한테 참된 진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미국에 있는 권사님,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 또 대구의 집사님들, 또 우리 친구 이제 전도사님들, 또 우리 전국에 하여튼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안디옥교회를 좀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살아나니까 왜냐면 WCC에 들어갔던 집사님들이 교회를 못 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방황하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거를 주도 안 들으려 하고,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될까, 또 잘못 갈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한 5번, 10번 아무 반응이 없어도 어쩌다 한번 들은 사람들은 또 이제 안디옥교회를 이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를 12월 4일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새신자들이 오는데 그 안디옥교회에 새 생명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은 제가 이 초신자부터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책 좀 살 수 없습니까 해가지고 그 책을 또 이번에 책을 사면서 세 권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정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2의 종교 계획이
저는 다른 데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게 제가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제가 3남 5녀 막내딸인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댁과 처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죽다가도 살아나고 영이 빠져나가는 거 예수님 믿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알고 영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손명희 시인 찬양으로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들었다는 그게 나는 만약에 몸이 저렇게 됐으면 불평불만을 했을 건데 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 방송을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테이프로 여섯 번 하면서 6시간 눈을 퉁퉁 붓게 울었어요. 저 사람은 어찌 내보다 낫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태국을 2002년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한상을 딱 열어주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그런데 제 수준에 딱 맞춰서 불교 나라는 보통 나라, 십자가 나라는 부자 나라, 이쪽에는 무슬림 쪽인데 무슬림을 모르니까 다른 형체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셋째 언니를 전도하게 해가지고 인생은 이가이면 적은데 교회나 가라 이러니까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 우리 한국의 85% 강남이 85%가 교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두 사람의 선교사로 통해서 우리 나라가 다 복음화 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언니 지금 다 예수님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가족들도 사실 다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지금 3대가 지금 잘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갖고 2006년도에 세례받고 2008년도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할 때 전도,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교회 전도상 받고 1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도 제일 힘든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 북인도, 시리아, 이라크, 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하나님이 다 돌게 했어요. 전국. 전라도, 나주, 강주도 와봤고, 그 다음에 창원, 울산, 일산, 서울, 전주, 이쪽으로 다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생각지도 않게 오늘 우연히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멀었지만, 제 마음의 열정은 영혼 사랑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박용 목사님 만난 게 저는 제가 멘토를 정말 찾았어요. 그래서 지기부 사모님 막 이렇게 하실 때 아, 저분 정말 좋겠다. 나는 지금 우리 대구에 우리 지사님들이 저보고 가서 좀 제발 우리 내 이야기를 좀 해서 멘토들을 구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진짜 강주 안대교회 박용 목사님하고 만난 게 저한테는 일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고 두 손은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